반갑반갑.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7회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기업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직접 거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등록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번,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별도로 휴업, 폐업, 업무정지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하라고 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했었죠.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개설 등록을 할수 있는 자라고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혼인을 한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되고 혼인해도 안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복권되고 즉시 벗어나는데 1년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받았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인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미음 두 개가 결격 사유입니다. 2023년 바뀐 게 집행유예,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였는데 2023년 시험부터는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개공, 소공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보조원은 할 필요 없습니다. 2번, 등록 인장 변경을 한 경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4번에 있는 것처럼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공, 소공,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을 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소속공개사의 경우 고용신고하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됩니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변경 인장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장 등록도 거의 한 문제에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